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기독미술과 교회 공동체가 소원했던 시기 미술의 가치를 회복하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크리스천 아트피스트의 사역 방향과 기독미술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기독미술인들은 삶과 신앙, 작업의 유기적 일치를 이루지 못해 갈등과 방황을 반복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미술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문화사역 확대를 위해 온누리 교회와 지구촌교회 등 대형교회와 백석대학원 미술인 성교회가 협력해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전시회와 영성수련회, 세미나 등을 통해 기독미술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설정한 방향은 첫째는 이제 기독교 미술과 교회 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그 연계성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서 각 교회에 미술인 선교회를 세우는 것을 1차적인 좀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성된 미술인 선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목적은 기독미술인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미술인 선교회에 활성화합니다. 또한 창작활동의 양과 질적 향상으로 청년 작가들을 기독인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기독미술 변천을 보면 예수 얼굴이나 십자가 등 성경에 입각한 표현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도상학적 해석은 있지만 상징적 표현이 상당 부분 배제됐습니다. 작가의 신앙 고백이 작품에 함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미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단지 종교화, 요즘은 그래도 현대 그 시대에 맞춰서 기독미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 미술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작가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영성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년 정도는 내실을 좀 충실히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실 중에 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 미술인들이 건강하게 서는 작업이었어요. 그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좀더 명확하게 갖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시 행사 자체가 선교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그림이 수년이 흘러도 그 메시지는 항구적으로 계속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독미술이 시대상을 반영하며 예술적 가치와 선교로 순기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크리스천 작가들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